안녕하세요. 수학행 다육입니다. 제가 이제 어제는 벌써 이제 김장 배추 뭐 김장 무 이런 걸 심는 시기가 왔나 봅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빨간 고추 따고 난 뒤에 한 고랑 이제 배추 심는다고 고추를 좀 후터 가라고 해가지고 그한 고랑을 다 훑어가지고 잎은 잎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고추는 장아찌도 않고 이파리는 이제 다 데쳐가지고 뭉태기 뭉태기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을 거 넣고 또 금방 무쳐서 먹을 거 먹고 이러느라고 어제는 영상을 못 찍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열심히 본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본갈이를 했고 요 마지막에 이 다크 누브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.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. 설명서에 어떻게 됐냐면 다크 누브라 짱짱함 금기 약간 있음 이래갖고 요게 하나 7,000원이네요. 요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미처 너무 선물에 기분이 업돼갖고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 이제 밑에 난석 깔고 이제 학을 어느 정도 채워줬고요. 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흙만 채우고 요것만 분갈이 하고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사실은 요 아이도 분갈이를 했었거든요. 어디다가 했느냐면 여기다가 했어요. 그러니까 화분이 좀 작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이 화분은 레드 삼페인 그 대풍선 아이를 심어줄 것 같더니 택도 없이 적어서 요 아이 이 다크 누브라가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요게 목대가 조금 있어서 조금 위로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심는 방법도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심고 이 뿌리 있는 데 말고 이 가장자리를 한번 다져줍니다. 제가 언젠가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좀 영상을 보면서 많이 할때 어떤 그 고수분이 심을 심으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? 이렇게 뿌리 있는데 누르지 않아도 얘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흙은 된것 같고요. 마사로 복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금방 있었는데 마사가 어디로 갔구나. 제가 이렇습니다. 아, 그냥 시골이다 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.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. 이웃에도 그렇고 수확도 해야 되고 뭐 고추 따서 말리고 이러니까 덩달아 저도 바쁩니다. 시골에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또좀 구하면 제가 잘을 하지는 못하지만 농사를 안 해봐서 그것도 가서 거두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고 시골살이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시골살이를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심어줬고요. 요아이 그라노비아는 제가 사온 그 화분에 그대로 심어줬거든요. 계속 두었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는 영상 마치고 저 혼자 펄분 조금 큰 데다가 요쪽이든 저쪽이든 이 어울리는 데다가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요 아이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세요. 제가 분갈이를 잘 했나 못했나 맞게 심었나 안 심었나 예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누브라, 다크 누브라, 요 트임 화분에 심었습니다.
괜찮은 것 같아요. 이쁘죠? 이쁘지 않아요?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심고 뭐 며칠 있다가 물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데, 저는 심자마자 이렇게 바로 물 이렇게 요걸로 뺑 둘러가지고 물을 좀 줍니다. 요래 갖고 여기 요 자리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. 그리고 여기 맵이나죠? 제가 적어놨습니다. 잊어버릴까요? 맵이나 팔뚝. 요 아이들이 작아도 이게 다 묵은둥이더라고요. 목대 보이시죠? 어떻게 요로 예쁜 걸.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조그만한 거 1,000원짜리, 2,000원짜리 사서 이렇게 심다가, 이 묵은둥이 이 한몸 아이들을 보고 조금 이제 다육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저도 이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요런 아이들을 구할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A4 용지에 프린트가 왔는데,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맵이나 팔뚝, 한몸, 묵은둥이 요 아이는 4,000원. 괜찮지 않습니까? 제가 만약에 1,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대가 이렇게 한몸 묵은둥인데, 그리고 이 두수도 많지 않습니까? 이렇게 키우려면 도대체 몇 년을 키워야 할까요? 그래서 대품 사시는 분들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고요. 여기는 분홍빛 다인님이 보내주신 화분에 요 아이를 심었습니다. 요 아이 아르제. 저는 아르제를 처음 보는데 이쁩니다. 어떠세요? 괜찮게 심으신 것 같습니까? 아르제 육두 한몸 묵은둥이. 얘가 생각보다 비싸네요. 아르제가 10,000원입니다. 어이구야. 아이고, 물을 또 주네. 그리고 요 옆에는 그냥 제가 이 펄분에다가 리틀 잼이죠. 리틀 잼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짱짱합니다. 얘를 분갈이 하면서 뭐 입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분홍빛 다행님이 보내주신데, 제가 이렇게 흙을 틀다 보니까 요 아이가 한 몸이더라고요. 저 아이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, 그래서 요 아이만 따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었습니다. 그리고 휴밀리스는 이렇게 빨간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휴밀리스는 제가 한번 볼게요. 휴밀리스 7두 한몸 묵은둥이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온 거죠. 조이스 툴루트. 요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 다음 요거는 천우엽 변경. 요거는 제가 산 토분에 이렇게, 제일 토분이 왔는 것 중에 동그란 토분 말고 요 토분이 제일 커서 요 천우엽 변경을 토분에 심었고요. 그 다음에 러블리 로즈 7두가 다, 제가 7개를 샀지 않습니까? 그죠? 3두짜리. 이게 다 들어갈 화분이 제한테 없어서 요게 2개만 따로 이렇게 심고, 나머지는 또좀 다른 화분에 나눠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게 얼려심이죠. 목대가 요렇게 형성돼 가지고 요긴 화분에 요렇게 심었습니다. 그 목대가 위로 가는 애도 있고 밑으로 늘어지는 애도 있고, 또 조금 자라면서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위에는 자구가,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죠. 하엽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안된게 하나씩 있네요. 그래서 요렇게 긴 화분에 수영이
길게 늘어지고 목대가 형성되는 아이를 제가 저렇게 한번 심어보고 싶었어요. 화분이 없어서 그냥 풀분에 계속 이 아이도 사온 채로 그냥 두었던 아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 일부입니다. 나머지 아이들은 요 영상 마치고 또 분갈이를 하면 또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휴일인데요. 저도 어제 뭐 고추 그거 뭐 이파리 뭐 훑고 일하느라고 조금 뭐 피곤하고 오늘 아침에 또 영상이 뭐 며칠 안 올라가면 뭐 최근 활동 없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또 겁도 나고 이래갖고 얼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화분을 산다고 사도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. 요긴 화분에는 뭘 심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. 저는 요 아이를 심어 놓고 보니까 요 화분이 참 이뻐요. 다육이 얼굴도 살려주면서 화분도 단아하고 이러면서 제 취향에 참 제일 맞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날 영상에서 나머지 아이들 분갈이 한 모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